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CCOC의 대표 강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시기획 회사고 올해로 11년째 된 회사예요. 꽤 오래됐네요. 계속 이런 전시를 이제 뭐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기억나는 전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늘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던데. 네,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시는 이제 그 2015년도에 했었던 안토니 가우디 전시 좋아하고, 2016년도에 다시 또 안토니 가우디 전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또 가우디. 네, 그때가 이제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원래는 1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호언을 했었던 해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그 가우디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야꼬르까꾸 전시는 한창 우리나라에서 미술 아트테크 붐이 불었을 때, 네네.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작가를 보면서 아, 이 작가 전시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작가를 전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봤더니 이제 델레이브 갤러리에서 이제 이 작가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죠?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네네. 있는 이제 갤러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이 작가 전시를 하고 싶다,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아야꼬르까꾸는 이런 아트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트씬에서의 이제 각광을 받는 작가, 또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작가는 일반인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기획을 하게 됐고, 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 작가를 소개를 할까. 네네. 이제 사실은 뭐 그림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네. 도상도 다 비슷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작가하고 네. 이 갤러리스트하고의 이제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처음 이 작가를 발굴을 하고, 이 작가랑 이제 16년, 17년을 같이 하면서 이 작가와 함께 갤러리스트가 이제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셉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분이네요, 그죠? 예, 그분이 이제 네. 니코 델레이브라는 그 델레이브 갤러리의 이제 관장님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야코 루카쿠고 델레이브고 네.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예요. 아. 그래서 아야코 루카쿠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사실은 발굴을 한 작가입니다. 아, 이전에 먼저 발굴했군요. 예, 발굴을 네. 해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 그 청년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을 이제 발굴해서 또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그 소속이었던 작가고, 그걸 이제 델레이브가 찾아내서 지금의 이제 이루는 작가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거죠. 델레이브하고 또 아야코가 만나고 네.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지금에까지의 이런 과정 네. 이런 것들 이제 조망을 하면서 이제 처음 기획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사이 멀어졌어요? 멀어졌다기보다도 어쨌든 헤어져서 지금은 이제 퀘닉 갤러리 소속이 되었고, 델레이브는 네. 그냥 그녀를 응원해주고 있는. 아, 그럼 뭐 네. 사이 나빠진 거 아닌데? 뭐 나빠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 그거는 자세한 이야기는 그거는 뭐 그들만이 아는 것 같고. 그거 사귀었나요? 그렇진 않죠. 상관없어요. 왜냐면 헛소리 해야 할 게 또 구독자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면 네. 이제 샘이라는 그 이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 이때만 해도 이렇게 애기 같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키가 2m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형제 자매처럼 지내다가 지금 이제 헤어졌는데, 사실 뭐 이별이라는 게 아름다운 이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가족처럼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거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은 좀 완전히. 네, 완전히. 그래도 그림은 소유하지 하고. 그림은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간에 이분이 한 150점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이제 대부분이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돈으로 다 따지면 한 1000억 돼요, 1000억. 와, 이거. 이 작가를 좀 유심히 본 게 작년에 아트페어에서였거든요. 프리즈인가 키아프에 나왔죠. 그렇죠. 한때는 키아프에 나왔었죠. 그렇죠. 키아프에 나와서 작품 가격이 뭐 한 10호 정도 되는 게 20만 불, 30만 불 엄청나네요. 한번 했으니까 100호가 옥션에서 한 18억 이 정도에 낙찰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따지면 거의 뭐 25개 이런 정도로. 그러면 루카쿠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떡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전시가? 그 계기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분이 띄운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10년 동안 안 뜨다가 네. 갑자기 지난 한 7년 사이에 갑자기 뜬 건데. 아, 최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가격이 한 100배 뜬 거거든요. 100배나요? 네. 그리고 젊은 작가잖아요. 82년생이요. 저랑 동갑이네요. 나는 뭐했지?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한 100배 뛰어서 옛날 옥션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 옥션이나 이런 데서도 100호가 2천만 원, 3천만 원에 거래됐던 기록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그게 이제 뭐 20억과 거의 100배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판화도 가끔 만들어요. 네. 저기 판화고 네. 저쪽에 이제 이 판화를 만드는 원화인데 네. 이 친구는 이제 판화를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판화가 한 다섯 종류? 네. 이제 세트까지 이제 그냥 세트를 하나로 보면 다섯 종류 정도 되고 발매가가 사실은 이제 뭐 한 천만 원이 안 되는데 한때 한 판화가 한 5천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도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캐릭터라서 어쨌든 예쁘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요시토모 나라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눈 크고 뭐 이제 그런 계열들이 뭐 요시토모 나라를 따라서 하는 이제 따라서 했던 거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뉴로 분류를 하자면 그렇긴 하죠 뭐 이제 하베르가야도 있고 우카쿠도 있고 이제 그런 뉴인데 그게 이제 각자 다 이미 성공을 해서 지금은 그런 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너무 많이 그런 걸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죠 적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캐릭터가 일본 사람 사람이랑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만화 캐릭터식으로 했을 때 일본이 가진 문화 이미지, 만가 이미지면 딱 맞는데 그냥 네. 그 정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하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웹툰식의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작가는 거의 없고 사실은 눈 큰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네, 아. 작가가 어쨌든 간에 손으로 네, 그렇죠.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저희도 이제 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뭐 그 니코 델레이브와 아야코 로카쿠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자체 제작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 자체로 제작한 거예요.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그래서 신미리 작가님 이런 샌드 아트 하시는 섭외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네, 저희가 아.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몇 분 영상이에요? 이게 3분 정도? 여러분 이제 오신 구독자분들 3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약간 이제 조명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명이 약간 프레임에 맞게 딱 빈, 약간 발광한 것처럼 네, 발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발광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비친 것도 있고 네. 발색을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발광은 빛을 내보내는 거고 아, 네. 이게 이제 저 조명 자체가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조명이요? 네 조명 한 개가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딱 맞게 맞게끔 이제 네, 저희가 디밍을 해서 이렇게 뭐 동그랗게도 되고 이렇게 네모나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 조명을 빌려서 예술연단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조명이 다른 미술관에서는 예, 캡션에다가 한걸 보긴 했는데 그림에다 이렇게 한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실감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네요 조명 효과 이제 단점이 이게 너무 집중되니까 사실은 또 캡션이 또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사진은 잘 나왔어요 어두운 거보다 훨씬 낫지 네. 아, 그리고 이게 작품이 돋보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작품이 돋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오프닝 날 작가님 오셨나요? 갤러리하고 아, 작가하고 이미 이제 아, 그러네요. 헤어져서 아. 저희도 모시고 싶었는데 아 이런 스토리 좋습니다 작은 작품, 1호짜리 작품인데 되게 임팩트 있어서 관람객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작품이에요 1호라도 이게 이제 얼마죠? 이제 그래도 뭐 몇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옥션에 있었으면 근데 사셨던 분들 아유 뭐 지금 떡상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작품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네요. 이미지 중에 네. 작가가 이제 골판지에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 그 다음에 손 이런 게 되게 미술로 따지면 되게 원초적인 거예요 손이라는 게 원시 시대부터 미술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골판지라는 것도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재료잖아요 네.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긴 합니다 손으로 골판지에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원초적인 면에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작가인 거죠, 이 작가가. 이분 물감 직접 바르고 작업한 거 많이 보면 손 많이 상하겠던데요. 피부병 걸릴 수 있어요. 손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손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기도 하고 네. 최대한 감각을 느끼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뭐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제목이 또 없습니다. 네, 제목이. 네. 예.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이 있는 것들을 또 관람객이나 컬렉터들은 선호해요. 아, 선호해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제목이 있음으로써 그 제목에다 막 뭔가 이렇게 부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원타이틀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제목을 넣고 싶은 욕망이 아. 이렇게 생기는 이런 거 뭐 그냥 간단하게라도 뭐 기모노를 입은 소녀 이렇게만 해줘도 좋은데 그냥 언타이틀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뭐 나비와 함께 있는 소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없어요. 그리고 작품 구별하기도 쉽잖아요. 네, 뭐 언타이틀하고 이제 뭐 네. 연도하고 이제 작품 번호 정도만 네. 이렇게 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죄가 작가가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자신도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 무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한 명만 그리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소년 같은 캐릭터가 딱 보이게 하거나 이제 이러다가 점점 이제 뭐가 이렇게 많아져요. 이게 초창기작인가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한 2007년, 8년 뭐 그때 되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된 초기죠. 젊은 작가니까. 네. 이것도 보면 이제 2008년도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 그림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림 주변에. 그러면서 이제 소녀들 주변에 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공한 작가의 밝은 웃음. 무지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포도 넝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작품이 커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작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때부터 좀 많이 팔린 거예요? 네, 조금씩 이제 팔리기 시작할 때니까. 처음에 그 델레이브가 첫 번째 만난 게 스위스의 볼타 아트페어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그림을 보고 너무 행복한 그림이다 해서 3개월 후인가 도쿄에서 아트페어를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의 소속으로 된 아트페어를 하고 있을 때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당신 그림을 다 사겠다 해가지고 진짜 다 샀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 있었던 작품들이 또 수십 점 있었거든요. 하나도 안 팔리고 있었던 거를 이번에 다 샀는데 다 샀어요. 그때 샀던 가격이 제일 비싼 게 300불이었어요. 그때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 300불짜리가 한 3만 불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1000배, 10000배 뛰. 되게 아쉬워지네요. 네, 좀 아쉽네요. 그때 저도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제. 근데 작가들이 사실은 이렇게 훅 뜨는 작가들이 1년에 한두 명이에요. 전 세계로 따지면. 그렇죠. 네. 예. 그 작가를 알아맞히고 그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하고 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작가는 캐릭터도 이게 잘 잡긴 했는데 자기 스타일이 또 구별되니까. 예, 분명히 있죠. 또 그냥 캐릭터 만화식으로 그린 작가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자체가 뭐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안에 그 오브제들을 잘 살펴보면 뭐 가끔가다 뭐 해골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막 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집에 걸어놨을 때 네. 되게 따뜻한 그림이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또 유난히 인기 많은 나라가 있나요?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인기가 더 많죠. 어쨌든 일본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품 가격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비쌉니다. 같은 거래. 하나 같은 것도 한국에서 한 2천만 원 하면 일본은 뭐 그보다 한 20, 30% 정도 더 비싸고. 아, 그 차이가 많이 났네요. 아트페어 나오면 한국에서 산 게 더 낫나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옥션 수수료도 사실 한국이 좀 싸니까. 아, 하긴 그렇죠. 네. 해외에는 뭐 옥션 수수료가 20% 넘은 지 한참 됐고, 뭐 비싼데 30%까지 받으니까. 네. 한국에서 사는 게 이제 좀 더 쌀 수 있고. 이 작품이 이제 이쁘네 이 작품. 네, 그러니까 니코 델레이브가 가장 좋아하는. 근데 되게 좋을 만해. 네, 작품. 이렇게 파란색 이게 완전 시그니처 같은 느낌. 네, 별로 좀. 없거든요. 근데 얘가 딱 파란색이 있어서 네. 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돋보이는. 예, 되게 강렬하네요. 진짜 말씀대로 제목 있으면 딱 구별되고 좋을 텐데 파란 드레스를 입고. 그러니까. 근데 이 캐릭터 이름 있나요? 없어요. 그거 지으면 상품성 더 올라갈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게 더 마음에 드네. 은근슬 상업적이지 않으니까 더 다른 작가가 다르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옷도 수수하게 입고 있으니까 약간 이 캐릭터랑도 좀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타 되는 순간 막 난잡하게 입고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되게 순수하고 소소해요. 이것도 작가가 직접 폰으로 다 색칠한 작품이에요. 이건 약간 기획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전시를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저 굴판지 작품이 이제 원 작품이고, 저거를 가지고 이제 오브제를 만든 거죠. 머리를 묶은 캐릭터들도 이제 시그니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접시도 있네요. 이제 이 작가는 처음에 이제 골판지도 활용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뭐 접시도 있고, 뒤에 가면 있겠지만 뭐 가방도 있고 비닐 같은 데도 그리고 LP판에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비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아, 그러네요. 작품들을 잘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뭐 이런 뭐 잠수함 같은 데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네. 이렇게 또 안에 소녀도 있고 공룡 발자국 같은 것도 있고. 네, 보면 그래피티 느낌도 나네요. 그렇죠. 이분이 뉴욕에 가서 뉴욕 브루클린 가가지고 뭐 샤이 톰블리나 네. 잭슨 폴로
바스키아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아 영향을 받았어요? 네,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고 저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특히 뭐 이런 작품 보면은 뭐 바스키아 같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 영향이 있네요. 네, 이런 뭐 편실 같은 걸로도 이렇게 작품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오제가 다양하네요. 열심히 낙서하셨네요. 그래요. 이런 과의 작품 중에 약간 성엽씨 낙서하는 작품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다 지금 이렇게 같은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티셔츠에다 했고 이거는 이제 입고 다녔어요. 실제 그 니코랑 아들이 쓰미 입고 있는 거에다 해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뒤에 보면 가방도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가방도 들고 다니고 있었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인데 멀리서 보면 이제 소녀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뭐 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군집되어 있어요. 몇백 마리씩. 여기도 있고 그러네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저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다 이렇게 뜯어서 보면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독특하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 색감이 좀 독특해서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럴만하네요. 델레이브 갤러리에서 3층에 작업실을 만들어줘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 델레이브 갤러리가 1, 2층이고 3층에 이제 작업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야쿠 루카쿠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작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치인데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지금은 일본에서 활동 안 하고 아마 포르투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에 어울리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4.5m짜리 작품이 이제 두 점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다른 작품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형태죠. 여자 캐릭터도 좀 안 보이고 그렇네요. 이번에는 늘 여자 캐릭터가 있었고 앞쪽에 있었던 뭐 바스키아를 닮은 외에는 늘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캐릭터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뭐 기차 같은 아이도 있고 말처럼 생긴 아이도 있고 토끼 같은 애들이 뛰어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동물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그 숲이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커다란 네 개의 이제 동그란 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안정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의 작품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도상이지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작품이 광야나 숲 같은 걸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바다나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배가 보이고 왼쪽 상단에는 서 있는 아이들이 해마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왼쪽 하단에도 보면 배같이 생겼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바닷속 쪽은 뭐 이제 평야, 광야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벽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그냥 연출을 해봤어요. 골판지도 좀 갖다 놓고 그런 좀 연출을 하고 사실은 이것도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아야코의 손때가 묻은 실제 작업실에 있던 걸 이렇게 성품한 거 주변에 뭐가 있으면 그냥 다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선택도 좋은 게 뭐냐면 작가가 초창기에는 작업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캔버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골판지가 접근하기 쉽고 돈도 안 드니까 골판지를 돈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캔버스 작품이 많아집니다. 그러네요. 이제 바뀔 필요 없으니까. 네, 이제 뭐 능력이 된 거죠. 이제 캐릭터를 안 그리기 시작하네요. 최근에도 안 그리나요 이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일의 변화나 이런 것들 꿈꾸면서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고. 약간 사이 투언블리화 됐네요. 네, 그러니까. 샤이 투언블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작품. 근데 사이 투언블리보단 성있게 낙서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왼쪽에 있는 작품도 완전 이제 아예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캐릭터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작가는 저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림이 있고 그 잘 팔리는 작품이 있어도 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가도 어쨌든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는 작가다. 근데 이게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요 잘해야 되더라고요. 엉뚱하게 바뀌면 날아가는 경우도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캐릭터 그림만 봤을 땐 몰랐는데 후반기 작품 보니까 진짜 바스키아 투언블리 영향 많이 받았다는 게 진짜 있네요. 드리핑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핑은 어쨌든 잭슨 폴록처럼 이 그림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눕혀놓고 어쨌든 작업을 하고 또 세워놓고 뭔가 드리핑도 좀 하고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연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 작품들.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독특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 작품이요? 뭘 구현하려고 한 건지는 뭐 정확하게 저도 작가를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작가 본인도 모르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추상도 하는지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뭐 유일무이하게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거는 이제 저쪽 가면 저희가 영상실에서 틀고 있는데, 그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다 작품들입니다. 이 벽에 걸려있는 모든 작품들이 그녀의 손을 통해서 태어난 작품들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공간은 이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으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고, 이게 실제 문이 열리고, 아, 문 열려요? 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관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네. 이것도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작품입니다. 이것도 다 작가가 손으로 비싸겠네. 그리고 만들고 한 작품들이야. 아,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요? 이거 더 고생하셔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저쪽 바닥에 이렇게 초록색 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여기다 놓고 이 작품을 그 위에다가 저희가 올리려고 준비를 해놨던 건데, 가져왔더니 여기가 너무 높아서 저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걸 빼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네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컬렉팅도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LP판에 네네. 작업을 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두 점만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꽤 많이 접시에다가도 하고. 이거는 있는 접시에 그린 거 아니면 완전히 있는 그냥 흰 접시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냥 네, 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시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5호짜리 각각 10cm짜리인데 되게 귀엽습니다. 있을 건 다 있고. 그러네. 캐릭터도 있고 소녀도 있고 아주 작은 작품이고. 네, 이 골판으로 해서 만든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을 이제 여기서 제가 틀고 있어요. 뭐 거의 지금 1시간짜리여서 네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네.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바웃어스라는 애니메이션. 여기 안에 있는 그 캐릭터가 다 나오고. 여기 이제 아까 전시되었었던 골판지로 만든 아이들이 네,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스톱 애니메이션 하고 약간의 그래픽을 이렇게 좀 얹어가지고 네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애니메이션인데 캐릭터 이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배경음악하고 대사도 없습니다. 예술 영상. 예. 그렇다고 뭐 되게 예술적이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엄청 단순하게. 협업한 거죠? 그렇죠. 일본에 있는 스튜디오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아야코는 이제 이런 캐릭터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이제 스톱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죠, 애니메이션을.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여기 뭐 다 전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다 이제 만들어서 네. 골판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한 거고, 어쨌든 아야코가 이렇게 뭔가 작품에 제목을 넣거나 네. 아니면은 누군가 원하는 작업을 하진 않아요. 네. 다 자기가 그냥 밑그림 없이 생각나는 대로거든요.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커미션 웍이라고 그러잖아요. 작가들이 주문을 받고 그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네, 그게 이제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녀가 있고 새 같은 게 있고 구름 같은 게 떠다니고 보면 이제 살짝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저런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죠. 기본적인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획한 게 이렇게 상품화 하려고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상품화를 해서 그 영상도 돌리고 판매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게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소리도 엄청 단순하고 대사도 없고 아까 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작한. 근데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할 전시인데요. 애들도? 저희 물론 애들보다는 성인이 많이 와야지. 근데 우리나라 전시는 애들도 같이 와야 부모님도 같이 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델레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델레이브가 어떻게 이제 아야코랑 같이 지내게 됐고 유모차 그 자동차에 타고 있던 그 조그만 소년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컸어요? 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겠네요. 네, 요 식구들이 다 왔다 갔거든요. 이 친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어요. 그러겠네요. 이제 다 지금은 크고 그리고 이제 아야코가 이제 샘이고 그다음에 이제 딸이 니키인데 샘과 니키를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 이게 니키고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예, 사이좋던 시절이네. 네, 뭐 니키하고 니키 이제 샘 그다음에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쿠퍼라고. 네, 쿠퍼도 그리고 아 강아지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니코가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그리고 옷에다가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예, 샘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샘이 입고 다녔어요. 아 근데 지금은 못 입죠. 이제 워낙 비싸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비싼 보물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까 안 보여드린 부인인데 가방에다 루이비통 가방에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와.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네, 용기가 필요한데. 확신이 필요해. 확신이 네, 있어요. 사실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가방이 더 비쌌던 것 같은데 그 지금은 루이비통과 같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애들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에다가 이 케이스만 해도 보통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제.
루카코는 그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해도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네. 뭐, 제한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퀘닉 갤러리에서 관리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겠어요? 퀘닉은 이제 세계적인 갤러리고 퀘닉은 어디 쪽? 독일 갤러리예요? 현재 그러면 퀘닉이 있어요? 예, 그렇죠. 독일에서 뭐 몇 번째 안 가는 큰 갤러리입니다. 어쨌든 갤러리니까 뭐 니코 저기 아야코 루카코하고만 전시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래서 몇 개 왔네요. 한 장씩 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샌프란시스인데 사실은 샌프란시스는 미술사에도 나오는 작가이고 작품 가격으로 크네요. 따지면 사실은 루카코나 이런 작가들보다 비싸야 되는데 가격대가 비슷해요. 아 네. 어쨌든 작품 되게 이쁘네요. 네. 드리핑으로는 어쨌든 잭슨 팔럭하고 샌프란시스가 가장 유명한 작가이고 뭐 미술사에 나왔으면 됐죠. 뭐 얼라스팅은 이제 대만 미국 작가인데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는 꽤 인기 있는 작가이고 와다는 이제 아야코보다도 이제 어린 작가예요. 일본에서 한창 지금 아야코가 되고 싶어하는 아 유망받는 작가. 얼라스팅하고 샌프란시스는 니코랑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아, 작가라고 합니다. 그럼 델레이브 갤러리는 꽤 오래됐나요? 그렇죠. 왜냐면 니코가 20살 때 가장 네덜란드에서 어린 갤러리스트가 됐대요. 대단하네요. 되게 존경스러운데. 지금 이분이 몇 살이더라? 한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거의 50년 진짜. 가까이. 그 안목이 대단하겠네요. 샌프란시스의 작품도 아마 본인이 제일 많이 거래했을 거라고. 아 그래요? 아야코 루카코도 그렇지만 샌프란시스도 이제 저도 한국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이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요. 추상이 우리나라에서 추상미술 선정할 때 되게 고민되시겠네요. 그게 또 의도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하면 모양이 나오는 만들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떤 글씨 쓰는지 기대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가장 최근 작품들. 아, 최근에. 완성도가 이제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여백이 이제 거의 없이 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한 몇 년도죠? 18년 이후일 거예요. 이번 전시는 그럼 가장 최근이 몇 년도 작품인가요? 판화를 위해서 찍었던 작품이 21년도 작품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완전히 결벌을 했고, 재작년부터 이제 조짐이 조짐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그 에르코 조명을 써서 이제 작품들을 좀 돋보이게 하고 있는. 네. 19년. 이게 이제 21년 작품이네요. 아 가장 최근. 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이였어요. 21년. 네, 좋은 사이예요. 이 작품은 한국 사람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아 소장한 것도 이렇게 임대한 거예요? 그때 이제 키아프 때 작품을 가지고 왔던 거고. 네. 그때 이제 판매할 때 어쨌든 전시를 조건으로 판매를 해서 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전시 끝나고 소장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작품이 두 점 있습니다. 저쪽 앞에 작년 하나 있었는데. 작년 KF에 있었던 작품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거 있겠네요. 네, 그 안에 찍었거든요. 그 안에.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몰랐을 때 갤러리가 그쪽이라서 그쪽 작가로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아, 잘못 소개했던.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워낙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이제 21년도 작품. 이때까지 이제 사이가 좋았고 거의 뭐 이제 사이의 정점? 요게 이제 22년도 작품이에요. 아, 도자기 작품도. 예, 네, 요게 이제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200개 한정으로 나왔는데 얘도 뭐 가격이 처음에 1,000만 원 이하에 5,000만 원까지 갔다. 왜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그게 되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다들 뭐 그림 이야기보다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판화를 만들기 위한 이것도 이제 판화로 만들어져서 많이 판매가 됐던. 근데 이번에 굿즈 되게 막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굿즈를 많이 못 만드는 게 어쨌든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 그 작가랑 허락을 못 받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갤러리만 가지고. 네, 갤러리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갤러리가 제공해준 사진들만 가지고 일부 굿즈를 만들어서 아, 저희가 그렇군요. 원하는 굿즈를 못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엽서로 만들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스티커만 해도 애들이 환장을 하죠. 아, 가슴이 아프다. 와, 근데 이런 캐릭터 작품 했을 때의 그 상업적인 가치가 엄청나니까. 이렇게 이제 전시가 끝나게 돼 있어요. 아, 예. 이제 2022년도 이 도자기를 끝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한 거고 제가 처음에 접촉했을 때는 네. 이렇게 결별하기 전이요. 아, 결별하기 전이었어요? 아. 이제 뭐 저는 결별해서 대표님 너무 아쉽겠네요.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오프닝도 초대해 가지고 1년만 있다 하지. 이게 다 운이네요. 이 시기가 진짜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협업해주신 많은 분들. 네네. 이거 되게 하신 분들 되게 고마워하겠네. 참. 잘 보이게. 네. 도슨트는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네, 한혜준 선생님이. 이따가 한다고. 4시에 있다고. 그렇죠, 4시에 하죠. 지금 하고 있겠네요. 아, 그럼. 4시 보니까. 네, 대표님이 잘 네. 이야기해주셨으니까. 충분합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 뭐 사실은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은 없죠. 아,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 저는 그런 게 더 좋습니다. 네. 숨겨진 이야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갤러리를 이제 만나러 갔었을 때 네. 작년 3월 초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엄청 추웠어요. 이제 봄이 봄바인데 진눈깨비 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산도 없고 네. 그래서 그 항상 고흐 뮤지엄하고 그 레이크스 뮤지엄을 들고 그 전에는 그냥 가서 바로 입장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올 초에 갔더니 당일표가 없는 거. 아, 다 솔드가 돼가지고. 아, 그러, 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저는 델레이브는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고. 네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네. 오전에 갔는데 이미 네. 그 당일 표는 솔드아웃 됐다고 해서, 아, 고흐뮤지엄 가가지고 우비를 하나, 노란색 우비를 사서 그거를 부여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일정이 없어서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와라. 그래서 아, 네. 갔어요. 네.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동양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막 키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조그만 애가 이제 막 비 맞고 막 우중충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누구냐 뭐 했는데 한 저랑 그 한 3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아, 3시간이네. 네, 영어로 대화. 이제 저 영어로 하는데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네. 직원하고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계속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고 네. 어떻게 아, 그... 이런 얘기들을 네네.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책상에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뭐 별의별 게 다 쌓였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지 다 얘기할 때 오면 다 찾아서 보여주고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관계를 이제 잘 처음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자기한테 아야코 전시를 하자고 메일이 하루에 최소한 한 통 이상씩 온대요. 아, 그 정도로 인기가 네. 많군요.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그냥 메일만 하지 너처럼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애는 아, 없다. 그 정성에 너처럼 이렇게 직접 와야 된다. 역시 진정성을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가져갔었는데 그날은 미팅 일정이 없었으니까 네네. 선물을 안 가져갔죠. 네. 그 다음날 다시 오겠다. 네.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또 한 두 시간을 또. 선물 뭐 주셨어요? 그게 뭔가? BTS 마스크하고. 아, 네. 그 다음에 뭐 저희 도록하고. 네. 홍삼. 아, 홍삼. 홍삼. 홍삼 주면서 이거는 당신 게 아니라 당신 와이프한테 줘라. 그런 선물 드리고 이제 또 한 두세 시간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그걸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다시 이제 메일을 써 몇 번 이제 쓰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작품이 몇 점이나 필요하냐 그래서 최소한 50점 정도의 원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이 왔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왔어요. 네. 내가 널 뭘 믿고 작품 50점씩이나 주냐. BTS 마스크까지 선물 받았으면서 왜 갑자기 이해는 되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매일 몇 번 주고받은 것만 작품을 50점을 줬는데 만약에 내가 안 돌려주거나 그래서 네. 자기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서 제가 파퍼거를 돌려서 A4 두 장의 메일을 썼어요. 네. 아,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 아야코는 당신이 없었으면 아야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은 갤러리스트이자 보겔 부부 컬렉터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보겔 미국의 보겔 부부잖아요. 아, 네. 죽을 때까지 작품 팔지도 않고 사기만 해서 네. 당신은 아야코에게 있어서는 보겔 같은 존재다. 그래서 당신이 키웠고 당신이 아야코와 함께 이렇게 컸고 또 이런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러니 나는 이 전시를 아야코 전시가 아니라 델레이브의 전시이고 거기에 컨텐츠가 니 그 아야코 루카쿠인 거다 이렇게 해서 엄청 좋아하겠네. 그 리스트가 130점 그래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다다 와 다 줄게 이제 다 빌린 거야 그러면 네, 가져 거의 다 가져 와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네. 그러면서 그런 커다란 2m가 넘는 오브제도 주고 작품 저 네. 4m 50cm짜리 작품도 네. 세 점이나 주고 하면서 이 작품, 이 전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빌려오게 되신. 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의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을까. 아, 전시 규모를 두 배로 늘린 이메일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0점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38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게. 작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완성도가 커진 거고 그리고 이제 아야코의 전시가 이 정도 규모로 열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야코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옛날 작품은 본인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팔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작품부터 2022년도까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사람 이 사람 없어요. 그러네. 제일 많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근데 이분이 이 작품을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네, 규모랑 이런 전체가 아카이브된 전시는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아야코 루카쿠가 어떤 뮤지엄급 작가가 돼서 누군가 엄청난 기획자가 컬렉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초기 작품부터 지금 작품까지의 그 전시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전시는 이제 앞으로 없는 거죠. 이 시기의 작품은 이제 대규모로 전시하기 쉽지 않겠네요. 이제 불가능한 거의 마지막 전시. 근데 루카쿠가 이제 지금부터 한 그림 너무 많이 그려내면 그래도 이 시기는 이제 없으니까 옛날 작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는 딱 여기까지. 2006년, 7년, 8년 이런 작품들이 이제 없어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루카쿠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좀 지날까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작품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작가는. 저희가 6월달 되면 여기 2층에서 이제 하비에르 카이에야 전시를 하는데 그 작가도 이제 작품 가격이 안 떨어지는 작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작가도 어쨌든 이미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하비에르 카이에야는 저희가 6월 6월이야? 네, 여름이 6월, 10월 27일까지 또 이제 꼭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께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허세미술관의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허세미술관에 제가 출연을 하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출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시장에 꼭 찾아주셔가지고 실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작품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쭉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감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허세미술관 계속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강욱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